법원 앞에 오셔갖고 정강훈 목사님 석방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또 전하고 판결을 잘못한 그 김동연 판사가 이 인간은 판사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놈은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판결문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판결문에 어떻게 도주 우려가 있다. 다른 거 다 쳐주고. 아니,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를 총 대표하는 분이 도망을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런 판결문을 쓰는 놈은 그 놈이 정신병자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판결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런 그 판결문 글을 쓸 정도면은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판사다. 그래서 이런 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저는 용기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보니까 첫 새벽에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판사들을 책임지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공간에 가서 정강훈 목사님 석방염원 기도에 이렇게 어머니 목회자연합회 일동 해갖고 이제 오늘 기도회를 하셨는데 이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수장이 있는 공간에 내일도 가시고 모레도 가시고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상이 될 때까지 가시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법부 수장, 대한민국 사법부가 올바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법부 수장이 맑은 정신으로 판사들이 앞으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는 정강훈 목사님이 석방이 돼서 다시 광야에 다시 놓으셔갖고 석방 기독교인들을 이끌고 또 애국 시민들을 이끌어서 보다 앞으로는 또 정교하고 또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 집회를 이끌어서 문재인이가 하루속히 개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목사님께서 다시 그런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저 애국 자유진영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더 하나가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 비난하고 있는 전 기독교 또 한기총회 장로 목사들 저 많이 합니다. 같이 고발장 넣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강훈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총회장을 감방에 가두는 놈들이 아니 당신들 금방 보냅니다. 이게 문재인의 나라와 김정은의 나라가 되면 당신들 제일 먼저 죽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그나마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이런 집회가 그렇게 이어가고 있고 또 국민들을, 한 국민들을 모으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이만큼 공산화가 안 되고 있고 이만큼 문재인의 나라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래도 강야에서 투쟁하고 있는 저 투쟁의 힘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도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혼돈의 시기에 그분만큼 모든 걸 다 걸어놓고 싸우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누가 감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다음 평일날은 전국을 돌고 왔는데 누가 대한민국 목사 중에 누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욕설 안 하고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면 전국을 돌면서 성도를 깨우고 시민을 국민을 깨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 정강훈 목사를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기 신천지 제가 또 신천지 좀 알아요. 근데 신천지도 그래 맨날 저거 한기총 욕하고, 정강훈 목사 욕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때,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보니까 뉴스에 나온 겁니다. 성도가 한 20만 되더라고. 나와서 같이 부르짖고,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나라 구하겠다고 열심히 싸우는 사람 욕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고 행동하는 그분, 말씀하는 그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제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또 목사든 신부든 뭐 스님이든 이 나라 지켜야 된다고 기도하는 그분이 제일 그 종교계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하지 말고 내가 나라 구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심판 안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할 자신 없으면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도와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가 더 이상 공산 사회주의 국가 또 문재인이가 하는 쪽쪽 뭐 하는 일이 됩니까? 저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뭐 큰 신앙은 없지만은 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왜? 문재인이가 하는 일이 되는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 주시는 그 재앙이 그대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가 하는 모든 게 우리가 그동안 저 하도 문재인이가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를 괴롭혀서 이 이름을 문재앙 이래놨는데 이 재앙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재앙은 이제 더 이상 진짜 자기 나약한 저 민초 같은 국민들에게 재앙이 와서는 안 됩니다. 재앙이 오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 청와대에다 재앙을 내려주시고 국회에다 재앙을 내려주시고 국민이 받아야 될 고통과 재앙을 지금 재앙 받아야 될 놈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십사 하고 제가 이제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런 인간들은 이 땅에서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부터 쭉 하는 말이 삼천리 금수광산이라고 그래요. 산수가 산이 70%에 그래서 물과 공기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대맹천지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이 코로나 질병이 연병 역병이 한국 땅에 이렇게 확산될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바로 문재인이가 그 역병을 들어오게끔 지금도 일어놓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빨리 문재인이가 역병에 걸려서 빨리 감금이 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재앙을 주시되 백성들에게 주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주지 마시고 저 지금 이 재앙의 문을 열고 있는 놈 책임져야 될 놈들에게 재앙을 주시갖고 하루속히 이 재앙이 중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는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 두려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병균이 안 옵니다. 근데 두려워서 계속 도망다니는 병균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사 기도하시고 뭐 종교적으로는 또 장차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실 나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저 악마 같은 놈들 우리 손으로 다 물리치고 그래서 이 땅이 진짜 선한 사람들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면은 이게 그때 이 땅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더 강건하고 굳세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 우리 행동합시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내일 2시에 서초동 법조단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그 김명수 대법원장 공간에 가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 여러분 너무 큰 수고하셨습니다.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그런 역사가 있어야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는데 내일도 또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